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치아웃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정말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 인피니티 차량의 플래그십 세단 M37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2010년에 등록한 2011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2천키로 달린, 거기에 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의 M4세대 M37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랄만한 사실, 이 차량 1인 신조 차량이에요. 네, 1인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하시면서 타셨고, 본반적으로 지금 상태 너무 좋은데요. 일단 먼저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도 보시면은, 진짜 앞면부도 보시면 확실히 이 인피니티 차량 디자인면으로는 상당히 독보적이고 올드하다 그런 느낌이 많이 안 드는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앞면 부분도 보시면 아무래도 좀 플래그십 세단답게 되게 넓은 그릴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또 그릴이 점점씩 넓어지고 길어지고 하잖아요. 비슷하게 그런 그릴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올드한 느낌도 안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롬 상태도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큼지막하게 인피니티 엠블럼도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음각으로 튀어나와서 좀 더 입체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전방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이 차량의 색상, 예, 이 다크그레이 색상이 정말 이 차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좀 더 스포트하게 만드는 그런 색깔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본넷 상태도 지금 너무 전반적으로 깔끔해요. 아직 펄까지 잘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올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휠 보시면 휠도 지금 순정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휠, 제가 봤을 때 이게 17인치인가요? 네, 17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는 지금 봤을 때 앞타이어 지금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 기스 안 보이죠? 정말 관리 잘한 겁니다, 이 정도면. 앞에 휠에서 기스가 없다. 정말 관리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은 확실히 또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길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도 전반적으로 커요. 네, 사이드 미러가 작으면은 솔직히 답답하실 텐데 아무래도 차체가 크니까 사이드 미러도 크게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또 이 차량 선루프도 달려있어요. 이건 또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뒤로 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은 휠이 진짜 최고입니다. 기스 하나 없이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와 동일하게 40% 정도 남아있네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왔을 때도 진짜 뒤에서도 보면은 되게 스포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차량들 이제 플래그십 세단 보면은 조금 다르잖아요. 예, 근데 요거는 진짜 플래그십 세단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스포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리어램프 느낌도 전반적으로 진짜 스포티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다 달려있고,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일단 트렁크 공간면, 네, 공간면에서 이 정도면 옆으로 상당히 넓게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백도 충분히 두 개, 세 개 정도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깊이감이 그렇게 깊진 않아요. 예, 깊진 않지만 그래도 옆으로 되게 넓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센서 다 달려있고요. 뒤에도 보시면 범퍼 상태, 그 다음에 라이트 상태, 그 다음에 예, 트렁크 리드 상태 너무 깔끔하네요. 너무 깔끔하고, 이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진짜 휠기스 안 보이고요. 아, 진짜 휠기스 하나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도어 쪽도 보시면은 여기도 진짜 관리 상태 너무 잘 돼 있어요. 도장 상태부터 해가지고 진짜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보여지는 그런 외관 상태를 띄고 있는데요. 실내 상태는 어떨지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엔진 바로 걸어봤는데요. 일단 엔진 잘 걸립니다. 잘 걸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엔진 걸 때 이렇게 핸들도 이렇게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시트도 쭉 맞춰주고,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다는 표시죠. 네,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도 나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진짜 확실히 뭔가 탈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이 등받침 있죠. 등받침이 상당히 폭신해요. 여기는 뭐 여기도 폭신폭신한데 여기가 상당히 두껍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폭신폭신한 느낌. 예, 엠보싱이 한층 더 들어갔다는 느낌.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하는 시트거든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진짜 찢어진데 운데 하나 없습니다.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은 시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 보시면 전반적으로 진짜 여기서부터 쭉 연결되는 느낌.
그 다음에 인피니티 차량도 뭔가 이 곡선을 좀 예, 많이 살린 디자인입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도 지금 일단 되게 곡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굴곡이 많이 들어가 있고 버튼들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전동 시트랑 그 다음에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텔레스코픽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들어가 있고요. 작동도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도 보시면은 계기판도 판판한 게 아니라 조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예, 중간으로 이렇게 쏠린 모습, 아마 영상으로 잘 안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좀 중간에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제 시야에 딱 들어오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차량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썬루프 달려 있습니다. 예, 썬루프 달려 있고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썬루프 달린 게 어딥니까? 이 정도면 정말 개방감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날씨 좋아지잖아요. 이렇게 좀 열고 다니면은 환기도 잘 되고 진짜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일단 중간에 룸미러는 ECM 룸미러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이쪽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계도 이쪽으로 추가적으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풀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 센터 페시아 쪽에 일단 디스플레이 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하는 버튼들이 이쪽으로 빠져 있어요. 예, 요것도 근데 뭔가 좀 인체공학적인 모습으로 설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아래 있는 것보다 솔직히 여기 있는 게 예, 기어노브에서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예, 위치 같아요. 이런 느낌으로 예, 세팅할 수 있고 뭐 이런 느낌,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핸들이랑 연동돼 있습니다. 예, 연동돼 있는 모습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떨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이제 드라이빙 모드, 예, 드라이빙 모드 버튼인데 스포츠 모드, 그 다음에 이코 모드, 그 다음에 스노우 버너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 저는 스포츠 모드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전체적으로 예, 되게 폭신폭신하고 위치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면은 되게 깔끔한데요. 진짜 연식 대비해서 정말 깔끔한 실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뒷자리 공간 면에서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뒷자리 넘어왔고요. 뒷자리 공간 면에서 상당히 넓어요.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전반적으로 진짜 부족함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전 또 이 뒷자리 시트감, 이 착자감 상당히 좋습니다. 확실히 뭔가 좀 소파에 앉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 정말 편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뒷자리 보시면은 시트 상태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거의 생활의 흔적이 많이 안 느껴질 정도로 전 차주분들 뒷자리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흔적이 그냥 보입니다. 그 정도로 진짜 뒷자리 상태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암레스트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뭔가 이런 느낌이 상당히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적합한 사이즈의 뒷자리 공간, 그 다음에 내려가는 것도 오토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4짝 다 오토로 들어가 있고, 올리는 건 안전성 때문에 예, 수동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흠잡을 거 없는 뒷자리 공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한번 제가 시운전 해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요. 시운전하러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일단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 느낌도 다른 게, 이 안전벨트를 매니까 안전벨트까지로 쪼여지는 기능이 있네요. 그런 기능까지 봤을 때 확실히 뭔가 딱 앉았을 때 상석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플래그십 세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스포츠성을 상당히 띄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 다음에 엔진도 정말 크잖아요. 3700cc 엔진이 탑재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만 엑셀을 싹 밟아도 나가는 느낌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 생각에는 진짜 운전 좋아하시는 아버님들한테 딱 맞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코너링도 확실히 플래그십 세단이니까 뭐 그렇게 단단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울컥거림은 많이 안 느껴집니다. 쭉 돌 때도 그냥 부드럽게 쭉 돌아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네, 쓰는 것도 잘 쓰고, 그 다음에 한번 제가 쭉 갔나봐. 브레이크 소리 상당히 좋습니다. 잘 걸려요.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시운전 한번 해봤고 이제 내려가서 요 차는 이제 총평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시운전까지 하고 왔고요. 바로 이제 총평에서 엔진로 한번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도 정말 상태 너무 좋은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좋아하는 V6 엔진이고요. 거기에 3700cc 엔진, 정말 정숙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출력면에서는 끝내주는 녀석, 그 다음에 이 정숙성에서도 그냥 끝내주는 이 닛산의 3700cc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인피니티 차량 닛산 엔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VQ 엔진, 세계 10대 엔진입니다. 그 엔진도 이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파워트레인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룸까지 살펴드렸는데, 이 차량 이제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은 2010년에 등록한 2011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11만 2천km 달린 간선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인피니티의 플래그십 세단 M4세대 M37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진짜 외관 상태하며 실내 상태, 그 다음에 성능까지도 뭐 하나 딸리는 거 없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진짜 패밀리 세단으로서 정말 적합한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까지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1인 신조에 그 다음에 센터 관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상태로는 A급이라고 보셔도 될 만한 차량입니다. 근데 이렇게 관리 잘 된 차량에 요 차 때 판매 가격은 1,000만 원입니다. 딱 1,000만 원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에요. 누구나 원할 만한 그런 가성비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 연락 주시는 분이 이 차량의 차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차량에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어서 좀 방문이 어려우시다 하셔도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그럼 저희가 친절하게 탁송 거래까지 진행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외에도 솔직히 차량들은 많습니다. 이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예, 아니면은 이 차량의 스펙과 조금 다르게, 예, 연식과 키로수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원하시는 차들도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은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한 차량으로 찾아서 선별해서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도 끝까지 보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